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리니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잘 맞이하셨나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조용한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커플의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저번 가을쯤 그렸던 그림인데요. 선선한 저녁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커플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늘 그렇듯 러프 스케치는 미리 해놓은 상태고 위에 새 레이어를 얹어서 공간의 구도부터 잡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공간의 벽면이나 소파, 선반처럼 크기가 큰 대상들 먼저 그려주고 주인공을 그리기 시작해요. 인물보다 공간을 먼저 그려놔야 인물이 어떤 크기로 들어갈지, 어떤 포즈와 어떤 각도로 그려야 할지 정할 수 있어요. 인체 표현은 아무리 많이 그려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차이에 따라서도 인물이 달라 보여서 저 또한 실제로 인물을 그릴 땐 수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기보다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중간 어색한 부분이 보이면 계속 수정해요. 소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소년을 그릴게요. 전 이런 연인의 모습을 그릴 때 뭔가 엄청 특별하고 화려한 모습을 그리는 것보다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 연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책을 읽고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일상이지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녁 풍경을 그려줄 큰 창문도 그려줄게요. 선반 위에는 다양한 소품을 그려주고요. 이런 작은 소품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림의 분위기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유독 그림을 꽉 채워서 세세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따뜻한 빛을 연출해줄 스탠드 조명도 그릴 거예요. 이번 스탠드는 조금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려봤어요. 자료 서칭을 하다가 본 스탠드인데 빈티지한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머릿결을 세세하게 그려줍니다. 요즘 들어서 머릿결을 라인 하나하나로 그리는 재미에 빠진 것 같아요. 라인 드로잉이 완성되면 채색을 시작할게요. 제가 최종적으로 연출하고 싶은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배경색을 조절하고 채색도 역시 넓은 부분부터 채워나갑니다. 지금은 세세하게 채색하고 표현하기보다 전체적인 그림의 컬러 톤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저는 라인 드로잉 레이어를 복제해서 컬러 드롭 기능을 사용하며 기본 컬러 톤을 채워나갑니다. 이런 작은 사물들의 컬러도 중요해요. 크기가 작더라도 전체적인 컬러와 어울리지 않는 색상이 들어가면 그림의 분위기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라나 코랄 같은 색상을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 소파나 벽면처럼 넓은 면적들은 제가 좋아하는 색상 위주로 사용해서 채색합니다. 피부색을 칠할 때도 우리가 흔히 색연필 세트에서 보는 살구색만 사용하기보다 조금 더 핑크나 보라색 톤이 들어간 색상을 사용해요. 컬러는 우리 눈에 상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배경을 분홍색 톤으로 맞춰둔 상태에서
인물 피부에 붉은 톤을 가미한 컬러를 사용하면 어색해 보이지 않지만 배경이 완전 흰색이라면 지금 사용한 이 피부색이 엄청 붉어 보일 거예요. 머리카락은 먼저 영역을 넓게 다 채워준 후에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잔머리 같은 머리카락을 세세하게 추가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스탠드도 채색할게요. 제가 달력을 그릴 때 괜한 욕심이 생겨서 디테일을 많이 추가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괜히 시간만 더 걸린 것 같아요. 창문으로 보이는 배경은 나중에 블러 효과를 적용해 줄 거니까 굳이 라인 드로잉을 하진 않았어요. 채색 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더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하고 싶어서 창문 바로 앞에 보이는 풍경엔 아파트나 빌딩처럼 높은 건물을 그리기보다 아기자기한 주택과 담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 곳엔 높은 빌딩도 조금 넣어줬고요. 기본적인 채색이 끝났으면 이제 명암 표현을 시작할게요. 스탠드부터 밝게 밝혀줬어요. 인물에도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서 명암을 표현해줄게요. 피부에 명암을 표현할 땐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도록 경계선을 스머지 툴로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빛이 잘 닿지 않을 것 같은 부분 위주로 옷 주름에도 그림자를 넣어서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소파같이 넓고 밋밋한 부분은 패턴을 넣어줘도 좋지만 이렇게 브러쉬 재질감을 살리면서 명암을 넣으면 허전함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더 현실적으로 입체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커튼 주름 사이사이에도 그림자를 넣고 작은 소품들 뒤로 생기는 그림자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저녁 노을을 칠해주고 창문 밖으로 그려놨던 배경은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용해서 흐릿하게 만들어줬어요. 귀여운 초승달도 그려줄게요. 마지막으로 그림 전체를 훑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빛을 넣어줄게요. 노을빛이 닿는 부분에 핑크색을 사용해서 빛을 표현해줬어요. 스탠드 조명빛이 닿는 곳엔 노란색을 이용해서 빛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빛을 세세하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종이 질감 텍스처를 얹어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을 때 반응이 평소보다 좋더라고요.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일상의 모습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조용한 저녁에 예쁜 풍경이 보이는 공간에서 저런 일상을 보내보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 그림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